예, 저는 건국대학교 물리학과에 있는 여준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뭐 크게 보면 통계물리학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 또뭐 응집물질물리학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 어쨌든 구성원이 많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의 물리를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통계물리라는 건쓴 일종의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체계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인데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그 방법론을 가지고 좀더 우리가 눈에 뜨는 뭐 사회현상이라든지 경제현상이라든지 또 일반 대중들이 관심 많은 그런 쪽에 이미 응용을 하신 분이고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전통적인 물리학이 옛날부터 연구해오던 진짜 물질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물질의 성질들을 물성에 그 통계물리를 적용하는 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이게 그 잘못 아실 수 있는데 정답이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정답이 있는 걸 하는 거고 어떻게든 자연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우리가 기술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최대한 정확하게 기술하려고 하는 게그 과학이고 그 기술하는 방법이 확률적이면 확률적으로 기술하는 거고 우리가 딱 어떤 숫자가 나오면 숫자대로 기술하는 거고 어쨌든 자연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물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그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 자연현상을 간단한 법칙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 면으로 있어서는 뭐 답답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뭐 지금 사실은 그 많이 신경 쓰고 연구하는 분야는 그 이제 통계물리가 처음 이제 적용된 분야가 열역학인데 열기관들을 다 아주 아주 옛날에 지금 최근에는 그열 현상을 굉장히 작은 미시 세계, 그치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의 열 역학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자역학적인 열이 무엇인가, 거기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정립해야 하는 양자열역학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는 모르죠. 노벨상 주신 분이 잘 아실 텐데 그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그 아마 거기 이제 인용에도 나오지만 이 컴플렉스 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복잡계에 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컴플렉스 시스템에 대한 노벨상은 지금까지 없었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그 컴플렉스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다체계가 보이는 아주 복잡한 현상을 심플한 걸로 설명하고자 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노벨상 위원회가 좀 어프리시에이트를 한게 아닌가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노벨상 뭐 그러니까 이 좋은 발견이라는 것들이 항상 뭐 우연히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모든 좋은 발견이 노벨상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 그거를 판단할 제그 입장도 제 어떤 그 수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분야를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열심히 해 나가는 것이고 그 중에 어떤 것이 운 좋게 좀 좋은 발견으로 이어지면 또운 좋게 노벨상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프리딕션은 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아 그거 이제 강의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상전이라는 거는 사실 쉬운 거예요 우리가 저희 맨날 보는 얼음이 녹고 물이 얼고 하는 게 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벌써 눈으로 보기에 거시적인 현상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분자가 우리가 H2O라는 거 아는데 걔네들이 H2O가 뭐 지네가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얘가 겉으로는 어느 순간에 흐르다가 어느 순간에 딱딱해지는 고체로 되잖아요. 이렇게 거시적인 양상이 변하는 걸 우리가 상전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통계물리학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그큰저
업적 중에 하나고 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것도 주제 그런 거 저는 잘 못하는데 그거 되게 주제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물어보시면 오늘 강연에도 아마 제가 끝에 좀 말씀드리고 싶을 수 있는데 좀 수학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론 물리학자로서 왜냐하면 점점 더 뭐 여러 국가 시책이나 이런 걸로도 나타나듯이 수학을 이상하게 멀게 하는 그리고 과학이랑 수학이랑 다른 것처럼 마치 하는 분위기가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과학을 시리어스하게 공부하고 싶으면 수학을 좀 더 시리어스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 그런 말씀도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신데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래도